TV가 없는 시대니까 라디오에 낮에 되면 그때도 12시에 음악 프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어디 놀다 가도 그때만 되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한두 번 들으면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3살 때 고모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눈깔 사탕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불러봐. 그러면 부르다가 이렇게 잠이 든대요, 제가. 그런 적도 있고. 지금도 그 저기 눈깔 사탕 가끔 드세요? 제가 눈이 커서 그 얘기 한 거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너무 치고 싶어요. 나도 이거를 내 옆에서 보니까 영철이가 오버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요. 아니야. 자, 우리 정태우 씨는 6살 때 데뷔를 했어요. 정태우 씨. 네. 빨라. 어린... 선생님이랑 같네요. 데뷔. 6살 때. 나이가. 이 못난 사람이 아무튼 무엇이길래 엄청난 일을 내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요. 어린 나이에도 눈물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옛날에는 감독님들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뭐 아역 배우들하고 콘티 회의도 하고 이제 무섭게 하면 이제 응원을 하잖아요. 무섭게 하면 고소당한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요. 뭐 못하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고 또 밤에 이게 촬영하면은 아이들이 졸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일어나. 너 지금 얼굴에 지금 잠이 가득하잖아. 빨리 깨야지. 옛날에 그랬지. 우는 장면 있으면 막 일부러 연출부가 와가지고 꼬집기도 하고. 아,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꼬집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까봐. 그 전에 이제 연기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지금은 아역들 어린이 역할들은 철저하게 보고.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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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근데 정태우 씨는 톱스타들의 연애도 혼자만 많이 여러 개 목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리니까 형 누나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 감추질 않아요. 제가 뭘 알아? 이러고. 혹시 뭘 태우가 들었다 그러면은 태우야 비밀이야 그러면 제가 입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지금까지 이러고 이 닫고 있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럼요. 아 너무 듣고 싶다. 아니 왜 끝났으니까. 지금 연결된 분들은 누가 알았어요? 그때 탑스타는 제가 하이라 누나하고 드라마를 찍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최수종 전배랑 동생으로 나왔을 때였는데 최수종 형하고 이제 연애하고 비밀이었는데 그때 비밀이었어요. 그때 연애하고 촬영이 끝나면 어디 볼링장에 가서 볼링 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통하는 것들 다 들었죠. 태우는 어려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죠. 진짜 무서운 애인데 제가.